저는 미용실에서 마케팅 잘하는 미용실이에요. 네. 김정, 김정은 똑같은데요? 네. 이건 뭡니까? 하노이 한 식당에서 트럼프 버거와 김정은 버거를 판다고. 아, 오른쪽이 김정은 버거인데. 서밋 스페셜. 네. 저게 지금 더티 트럼프라고 하는 수제 버거고요. 네. 저 집이 더티 버거라는 이름이에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더티가 붙어서 트럼프를 이제 모욕하는 거 아니냐? 네. 그게 아니라 저희 가게 이름이 더티입니다. 네. 네. 더티 트럼프. 이런 티셔츠도 잘 팔린다고 합니다. 네. 싱가포르에 그랬듯이 베트남도 뭐 톡톡이 홍보 효과, 경제 효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싱가포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효과 6,200억이다. 이렇게 네. 지금 추산이 됐거든요. 그럼 지금은 더 높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더 많은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데. 네. 게다가 저 베트남은 미개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저렇게 아이디어 상품까지 많고 이벤트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도 네.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백악관 2차 북미 정상회담 기념주화를 공개했는데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앞면과 뒷면인 것 같은데. 자, 네. 보시면요. 네. 지난해 싱가포르 때도 기념주화 1차, 2차, 3차 세 개를 냈어요. 10만 네. 개를 냈는데 완판이 됐고요. 올해는 냈는데 보시면 달라진 점은 가운데 태극기가 있습니다. 북미회담 하는데 우리 태극기를 넣어줬어요. 태극기가 네. 있고 저 위에 좌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이 있는데 가운데 프레지던트 문재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네. 대통령 이름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저 주화를 보면 남북미 정상회담인 것 그러네. 같은 착각을 네. 갖게 되는데 너무 멋진데요. 저게 이제 이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이제 10만 원, 네. 100달러짜리인데 1,000개만 찍었다고 하네요. 네. 너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민들이 사도 금방 정신없이 그렇죠? 팔리겠는데요. 네, 하나의 평화, 세 명의 지도자라고 써져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한글로 써 있습니다. 멋집니다. 네. 백악관도 중재자로서 북미회담 하는데 우리 국가나 우리 네. 국가 원수를 인정하는 거 보면 네, 중재자로서 역할 충분히 사실상의 남북미 정상회담이다. 네. 그리고 저 트럼프 대통령 바로 이제 이 저 북미 정상회담 임하기 전에 전화 통화 네. 35분 했죠. 그런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경협 카드를 써달라라고 제안을 했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 이 회담 끝나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도 하고 만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러니까 아까 열차 이야기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또 돌아가면서 베이징 들려가지고 시 주석을 만날 수도 있을 거고 가능성이 네, 있죠. 열차는 뭐 그런 가능성도 높은 네.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2시간 전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번 회담과 관련돼서 한반도의 주인은 운명의 주인은 우리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가야 한다 강조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민과 전쟁,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습니다.